다만 그렇게 사단을 굉장히 잘 막고 잘 해봤어요. 자, 병은 고민타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뒤졌다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저랑 똑같아졌어요.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뒤졌어요. 자, 오프로드 이거 아, 이거 양손이죠. 좋아요. 이지 선다. 아, 거기 한 번도 안 뒤졌습니다. 네. 자,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제이니시알 오프닝 경기 오빠가 진행 1대 0으로 앞서 가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폼이 일단 큰 거를 때리기 위해서 예. 사전에 이제 갈망을 하는 그 싸움을 아예 그냥 예상하고 다 막아버렸어요. 네. 자, 그대로 바로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대 선수가 7조! 예, 벌써 진출자인데요. 아, 이번에 모함맵이 나왔고요. 예. 미시엘 선수가 모함맵이 굉장히 좋아요. 어, 그래요? 네, 그날부터 좋았어요. 워낙 이제 운영을 잘하는 선수가 되니까 모함맵이 편하고. 아, 저, 다 가운데. 특히 영단교의 기상기 신호를 보면, 영단교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런 것보다 유지하시게. 아, 이거 가운데! 던집니다, 던집니다. 네. 어, 자, 너무 잘 들었네요. 나가도 두개 있겠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어, 이번에 걸리지 않아요? 네. 네, 사실 여기서 와! 이번이 자, 자, 블리자드의 마법 네, 적게 들어가면서 레이즈입니다. 예. 자, 체력 오래 상태에서 막혔고요. 아, 소배 들어가잖아요. 네. 레이즈 드라이브 그나마 한 번이다. 와! 대박! 야, 끝냅니다! JDCR! 와, 괜찮아요, 못했죠? 예, 여기서도 역전을 했는데요. 저 머리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피니시아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아, 행복. 아, 이거 아, 이거는 문제였네요. 제이니 씨. 네, 이거는 열심히. 심리전. 샷노. 자, 일단 내밀어주면서 우선 카운터 드렸어요. 역으로. 아, 내밀지 좀 오래요. 네. 지난날, 갈가먹어서 역전하기 아직 멀었죠. 네. 계속 풀스윙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아! 어! 이렇게 나온 미술 안 나와요. 제가 할 때는 양잡인데 커미디 미술 스킬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JDCR 매치 포인트. 라우스코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혹시 하나 잡았습니다. 오우! 반 두 대로! 아, 왜 이렇게. 저 너무 아팠어. 네네네. 이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서 좀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뿌레기 본입니다. 양자 목표 어렵죠. 레이즈죠. 양자 목표 이제 중단으로 가네요. 자. 소배 거의 맞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네. 아, 맹신한 기로. 예, 자, 마비가 되나요? 본선 진출! 제이디시아입니다! 아, 시아 제이디시아군요. 예. 예. 자, 이렇게 7조. 네, 본선 진출자 제이디시아. 아, 이번에도 한국 선수예요. 네, 역시. 네. 워낙 뭐, 누구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승차이기 때문에. 예. 아, 역시.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이번에 남은 선수 네. 거의 뭐 일단 월드투어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아, 카운터 잡기로 예, 맞습니다. 아, 양손으로 그런다고 근데 저 상황에서 이렇게 드래곤은 양장 잘 안 보거든요. 네, 정말 안 보여요. 시계가 너무 좋았고 아, 이거는 예. 실수였죠. 네. 레이저 치고 실수였죠. 뛰어내면. 아, 이거 8조 패자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8조 패자조인데. 자, 5대, 그 다음에 로큐 선수입니다. 예. 네. 자, 일단 저희가 선제 중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방송 경기입니다. 네. 자, 38번째 경기, 고어택과 5큐의 대결. 아, 8조에서 결국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남았네요. 예. 네. 8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워낙 뭐, 죽을 조심하고, 타카 수를 찍었다고 뭐, 시작했었어요. 예. 네, 근데, 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역시, 이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방송 경기입니다. 38번째 방송 경기였고요. 정말 어떤
선수가 낫고 어떤 선수가 탈락할지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과 5Q의 대결 경기 시작됐습니다. 긴장돼요? 아, 마지막 경기에요. 자, 일단 서로 원잽으로 견제하고 있어요. 아, 와, 강경님 근데 맞았어요. 인치킨만 먹었다. 선수는 하나도 옛날부터 밥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네. 이동 여기서 굉장히 이제 강화적으로 잘 쓰거든요. 그렇죠. 와, 2타에 걸렸어요. 네. 자,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완벽했어요. 타이밍이 좋았는데. 너무 잘 때리고요. 네, 예측하기 안전한 타이밍을. 안전한 공간 아니고 오히려 하나. 아, 좋다.